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0학년도 수능 가형 확통 27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느 수학반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된 모둠이 총 10개가 있습니다. 됐어요? 각 모둠에서 임의로 2명씩 선택할 때 남학생들만 선택된 모둠의 수를 확률 변수 X. 됐어요? 이런 모둠의 수는 몇 개부터? 그렇죠. 0개부터 총 10개까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드시고요. 그랬을 때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됐어요? 아, 이 문제는 뭡니까? 총 10개 중에서 0개부터 10개인데 남자들만 선택된 모둠의 수니까 우리는 그런 확률을 구해서 그각 모둠을 선택하는 건 전부 다 독립입니다. 즉, 독립시행 원리를 따른다라는 거죠. 즉, 지금 평균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보고 이항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지금 뭐냐? 지금 n이 얼마냐면 10인 거예요. 10개 모둠 중에서 0개부터 10개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확률을 구하셔야죠. 이항 분포니까. 그런 확률은 뭐냐면 결국에는 한 개의 모둠 중에서 2명을 선택했는데 남학생만 있어야 돼요. 그럼 몇명 중에서 지금?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학생들 중, 남학생들 3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게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얼마예요? OC 10이고요. 얘가 3이니까 확률이 10분의 3이고 N이 10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항 분포가 주어졌을 때 결국에 평균을 구하라는 거고 우리는 이항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평균은 뭐다? 두 개를 곱한 얼마? 그렇죠. 3.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